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 이진수 바이블 영어의 강민규입니다. 878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자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urely, 확실히, in vain, 헛되도다. 여기가 헛됨 속에서 이런 식으로 이게 부사 구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일단 문장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사실상은 여기 좀 생략돼 있는 거죠. 해서 이 형식 문장을 완성을 해서 헛되도다라고 하는 거로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고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The net 그물을 is spread 치는 것이 in the sight of any bird. 새가 보는 앞에서 또한 they 그들이 lay wait 기다리는 것이 for their own blood 그들 스스로의 피를 they 그들이 luck 살금살금 했다는 거죠. 프리빌리 비밀스럽게 볼 their own lives 그들의 생명 그들 자신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so 그렇게 알 있다는 거예요. The ways of everyone 그 모든 사람들의 이 길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역시 that가 who죠. 해서 뒤에서 이 Everyone이라는 것을 이제 꾸며주고 있으면서 이 Everyone이 누군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죠. Is greed of 바로 탐욕스러운 of gain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치 그들은 take away 날려버린다는 거죠. The life 그 생명을 of the owners thereof 그 자신들의 생명을 wisdom 지혜가 cried 외치고 있어요. without 밖으로 멀리 그요 she가 지금 지혜죠. 지혜는 utters 소리치고 있다는 거죠. her voice 그의 이 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In the street, 길 여기저기에서 she 이거 지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혜는 cried 소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In the chief place of concourse 중앙의 큰 길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중심이 되는 곳에서 in the openings of the gates 문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in the city 그 도시에서 she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지혜가 utters 언급한다는 거예요. 그 her words 그녀의 이 말을, 이 지혜죠. 지혜의 말을. saying,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실상 이 saying의 삼형식 구조인데, 이 목적어가 지금 다음에 나오겠죠.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이 너희 simple ones, 이 어리석은 자들아, 위하겠느냐. 이 너희가 러브 사랑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좇는다는 거죠. 뭐를 심플리시티 어리석은 일들을 and 그리고 더 스크널스 그 남을 경멸하는 자들이 딜라이트 기뻐하기를 in their scorning 그들 스스로의 경멸을 그러니까 실제 냉소적인
자들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냉수적으로 본다라는 말하고 의미와 같은 거죠. And 그리고 후스 그 멍청한 사람들이 hate 미워하기를 뭐를 knowledge 지혜를 또는 지식을 turn 돌아 서라 you 너희는 on at my reproof 나의 이 책망으로 교훈으로 behold 보라 I 내가 will pour out 쏟아 부을 것이다 my spirit 나의 영혼을 unto you 너희에게 I 내가 will make 하게 하겠다 known 알게 하겠다는 거죠 my words 내 말을 unto you 너희로 하여금 because 왜냐하면 I 내가 have called 불렀고 and 그리고 이 너희는 refused 내가 부른 거에 대해서 거절했기 때문에 I 내가 I have stretched out 뻗을 것이다 my hand 내 손을 and 그때 no man 그 누구도 regarded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누구도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뻗은 손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But 오히려 이 너희는 have set 하게 했다는 거예요. And not 헛되게 all my counsel 내 교훈을 헛된 것으로 치부해 버렸다는 거예요. And 그리고 우도 하게 했다는 거죠. 여기 지금 주어가 생략됐죠. 이가 none of my reproof 즉 나의 이 교훈을 헛된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이 내가 also 또한 we are rough 비웃을 것이다. annual calamity 너희 이 재난의 어려운 곤경의 시기가 왔을 때 아이 내가 we are mock 조소할 것이다. when 언제 you are fear 너희 두려움이 comes 닥쳤을 때 when 뭐뭐 한때에 your fear 너희 공포가 comes 도달했을 때 as desolation 황량한 것처럼 황폐한 지역의 어떤 그 공포와 같은 것들이 몰려왔을 때 and 그리고 your destruction 너희 파괴가 comes 닥쳤을 때 as a whirlwind 회오리 바람처럼 when 그때 distress 고난과 and 그리고 anguish 염려 가 comes 들이닥쳤을 때 upon you 너희에게 then And 그때 쉐어 할 것이다. 대이 그들은 코어폰 부를 것이다는 거죠. 미 나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버트 그러나 그때에는 아예요 내가 not answer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대이 그들은 쉐어 시크 찾을 것이다. 지금 고난이 닥쳤을 때죠. 이 나를 early 아침 일찍부터 버터 그러나 대이 그들은 shall not find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미 나를 for 왜냐하면
on that 바로 they 그들이 hated 미워하기 때문에 knowledge 지식을 그리고 did not choose 지금 they가 생략돼 있죠.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the fear of the Lord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they 그들은 would none of my counsel 했다는 거예요. 이 would 자체가 여기서 조동사가 아니고 본동사로 쓰였죠. 뭘? 내 카운셀을 그러니까 교훈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despised 무시했다는 거죠. All my reproof 나의 모든 교훈들을 therefore 그렇기 때문에 share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eat of 먹게 될 것이라는 거죠. 뭐를? The fruit of their own 그들 자신의 길 그들이 간그 길에서 열린 열매를 그리고 be feared 채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With their own devices 그들 스스로가 고안한 결과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For 바로 the turning away 돌아서는 그러한 것들이죠. Of the simple 그 어리석은 자들이 돌아서는 것은 shall slay 결국 죽이는 것이 된다. Them 그들을 and 그리고 the prosperity 번창하는 것은 of whose 어리석은 자들이 번창하는 것은 shall destroy 파괴하는 것이 된다. Them 그들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turning away 이거 후퇴하다 물러나다 이런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요 프로스퍼러티가 번창하는 거라고 하면 여기 터닝 어웨이는 잘못되는 것, 하강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돼도 슬레이 하게 될 것이고 잘 되면 디스트로이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결과는 엉망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버트 오히려 후소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혈컨선트 듣는 사람이죠. 뭐를 미내 말을 그들은 이게 이제 주어죠. 이 주어가 혀 되어 이게 이제 본동사가 되는 거죠. 거주하게 될 것이다. Safely 안전하게 그리고 shall be quiet 평온하게 될 것이다. From fear of evil 악한 일들의 공포로부터. My son 내 아들아 if 만약에 thou 내가 were to receive 받아들인다면 my words 내 말들을 and 그리고 hide 숨는다면 my commandments 내 명령들에 위디 너 스스로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장 자체만으로 보면 숨긴다면이죠. 나의 그 명령들을 내 뒤에 숨긴다면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게 의미는 내 교훈 뒤에 내가 숨는다면이라는 뜻이죠. 어디에 뭐 때문에 숨는 거죠? 그 이브들의 그 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숨는다면이라는 의미죠. So 그렇게 하여 다우 내가 incline 기울인다면 따인 이열 너의 귀를 unto wisdom
지혜에 and 그리고 apply에 준다면 thine heart 너의 마음을 to understanding 교훈에 이어 if 만약에 thou 내가 Christ after을 쫓는다면 날리지 그 지식을 and 그리고 lift up 높인다면 thy voice 너의 목소리를 for understanding 그 교훈에 대해서 이제 이러이러하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는 거로 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이제 20개의 벌칙을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역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이제 잠언으로 오랜 시간 시편 끝났고요. 이제 잠언으로 들어가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Thank you.